안녕, 내 이름은 잉여맨. 오늘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왔지. 아, 정말 이쁘지만 배가 고파. 밥 먹으러 가야겠다. 어디 뭐 좋은 데 없을까? 어? 여기 피자 가게가 있네. 좋았어, 좋았어. 여기 가서 피자 한 판 시켜 먹어야겠다. 오, 피자 가게 분위기가 사람도 엄청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여기서 피자 한 판 시켜 먹으면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어? 어떤 걸 주문, 어? 여맨아! 아니, 보라야! 아니, 여맨아, 너가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나는 여기 바다 보러 왔다가 피자 가게 왔는데 네가 있네? 반갑다! 근데 나 지금 일 중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손님 왔네. 손님 좀 받고. 아니,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일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네, 여기 피자 나왔습니다. 너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나 이거 한 시간당에 시간당 만 원이나 벌어. 진짜 한 시간은 일하는데 만 원이나 번다고? 나도 일해야겠다. 나도 일할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나는 일 한번 해볼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도 빨리 옷 입고 한번 일 시작해봐. 알았어. 이게 손님 왔다. 안녕하세요. 환상의 나라 도레미 피자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페퍼로니 피자를 원하시는군요. 여기 띵동.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거 봐봐. 나도 이제 정직원이 됐어. 와, 야, 너 유니폼 완전 잘 어울려. 너도 엄청 오늘 이쁜걸? 왜 그래.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자. 저기 손님 오신다. 빨리 손님 어서오세요. 받아드려. 환상의 피자 도레미 피자입니다. 거기 피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여기 장사 엄청 잘 된다. 피자 가게. 그치, 여기 완전 바빠. 여기 완전 맛있는 피자집인가 보네. 여기 우리 피자를 만들어 가볼래? 우리 그러면은 주문 받는 거 말고 우리 피자도 만들어 볼까? 그래. 그럼 여기 마지막 손님 받고 그래 피자 만들어 가자. 안녕하세요, 손님. 환상의 나라 도레미 피자입니다. 어떤 걸 주문하시겠어요? 불고기 피자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페페로니 피자 여기 있습니다. 야, 보라야. 여기 완전 피자 가게 일 재밌다. 그치 여기 피자 만드는 데는 더 재밌어. 이제 피자 만들러 가자. 그럴까? 우리 다른 알바생이 저거 봐줄 거야. 여기 주방장님이 계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았어. 그러면은 피자를 만들어 보자. 우와, 이거 봐봐. 여기 피자 주문이 밀렸나 봐. 이거 보여? 위에? 우와, 진짜 많아. 그러면 난 피자를 만들어 볼까, 우리? 나도 빨리 피자 만들어야겠다. 보라야, 너 오늘 완전 멋있는데? 야, 너 모자 완전 멋있다. 그치. 우리 빨리 피자 만들어야 돼. 이럴 시간이 없어. 불고기 피자를 만들려면 소스 넣고 치즈 넣고 불고기를 넣고 이거를 피자를 들어서 오븐에 넣고 굽는 거야. 너도 보라야, 너 어떤 피자 만들었어? 나 불고기 피자 만들었어. 와, 완전 멋있는데. 그치? 나 모르고 빵을 안 넣었다. 타겠다. 탄다. 타고 있어. 나는 안 탔다. 지금 피자가 다 탔어. 빨리 불 꺼야 돼. 불 꺼. 빨리 빼. 빨리 빼봐. 이거 불 나겠어. 피자 가게 우리가 이러다가 돈 다 물어주게 생겼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구운 게 아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오해받기 딱 좋잖아. 빨리 집어넣자. 야, 이거 봐. 보라야, 이거 봐봐. 여기 피자에 바퀴벌레랑 파리가 붙었어. 이거 아래에다 누가 이게 바닥에 놓으니까 그렇지. 지지. 버려. 다 빨리 버리자. 됐다, 깨끗해졌다. 청결이 중요하다고. 피자 만드는 거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어. 그치, 완전 재밌지. 누가 콜라를 시키셨어. 콜라도 여기다 넣어주고. 우리 다른 일도 한번 해볼까? 그래, 다른 일도 해보자. 그래. 이제 여기서 박스로 빨리 포장해야 돼. 포장 빨리 포장해. 이거 배달 나가야 된단 말이야. 포장해서 여기다가 놔주면은 배달원들이 배달을 갈 거야. 어디 한번 배달하러 가볼까? 자, 불고기 피자도 여기다가 포장하는 거야, 우리는. 아니, 포장을 해야지. 왜 거기 박스에다가 피자를 안 넣고 뭐 하는 거야? 아, 실수. 내가 먹으면 되지. 손님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빨리 다 싸, 이거 빨리 다 싸.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지고 배달 갈 거예요. 어딨어? 보라야. 아, 나 먼저 가고 있어. 왠지 알아? 피자가 식으면 맛 없으니까. 아, 먼저 출발했어? 어. 자, 이제 손님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빨리 전달해보러 가볼까? 나는 이제, 시속 100km를 밟고 나가겠어. 비켜! 길을 비켜라! 자, 여기가 손님네 집이로군. 환상의 나라 도레미 피자에서 배달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따뜻한 피자를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손님이.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내 피자를. 야, 여기 피자 완전 맛있다니까, 진짜야. 인기 진짜 많다, 피자집. 진짜 많아, 인기. 너 어디 있어? 아, 나 지금 배달 다 하고 또 배달하러 왔어. 또 배달하러 왔어? 어. 배달에 피자가 없네.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겠다. 아무래도 재료가 없어서 그런가 봐. 자, 이쪽으로 와봐. 나와봐. 아. 아무래도 피자 가게에 재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재료를 가지고 오자. 와서 내 트럭에 타. 어딨지, 야매나? 아, 여기 있구나. 어. 야, 너 트럭도 볼 줄 알아? 그럼. 옆에 타, 옆에 타. 어, 나 옆에 탔어. 자, 오늘 저쪽에 피자 공장이 있거든. 피자 공장에서 재료를 떼올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재료를 떼운다고? 아, 피자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지? 그 재료를 가지고 와야 돼. 우와, 진짜 재밌겠다, 그치? 아이, 그럼. 빨리빨리 재료가 필요해. 아, 자, 저 노란색 안 밟게 조심하고. 자, 이제 재료를 뒤에다가 이렇게 놔줘. 알았어, 내가 놔줄게. 차곡차곡 놔야 돼, 그래야지 많이 담을 수 있거든. 자, 우와, 우리 완전 많이 넣었어. 자, 흘리면 안 돼. 자, 이제 다시 우리 피자 가게로 돌아가서 이거를 가져다 주도록 하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잠깐만. 자, 이거 뒤로 넣어야 돼. 잘 봐. 후진해서. 됐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차가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 중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제 내려봐 내려봐. 아, 내렸다. 자, 이제 이 레버를 내리면은 자, 내려볼게. 자, 이번 레버를 내리면 물건이 우와, 이렇게 피자 가게로 가게 되는 거야. 보여? 우와, 쏙쏙쏙 다 들어가고 있어. 그치, 기분 좋지. 나도 들어갈게. 뭐? 너 들어간다고? 나도 들어갈게. 안녕. 어, 나도 들어간다. 나도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우와. 어? 아! 죽었어. 자, 이제 피자 가게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잖아. 그치? 그럼 이 피자 가게에서 돈을 번 걸로 뭐 하는 줄 알아? 우리 여기 옆에 보여? 이게 우리 집이거든. 우리 집들이거든. 집을 꾸밀 수 있어. 우와. 우리 그러면 집을 꾸미고 서로서로 초대하면서 놀까? 집에 그래. 초대해서? 그래. 꾸미고 다시 만날까? 그래. 우리 뭐 신혼집이 뭐 그런 건가? 응? 신혼집 뭐 그런 거야, 우리? 지금 프로포즈 한 거야? 몰라, 몰라, 몰라. 여맨이 바보. 이따 만나도록 하자. 아, 좀 이따가 봐. 좀 이따가 보도록 해. 아, 오늘 하늘도 하루도 너무 힘들었어. 어, 피자 가게에서 일하느라 오늘 고생 많았다. 내일 봐. 어, 내일 봐. 안녕. 아유, 이제 보라도 집에 갔고요. 이제 저녁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어, 피자 가게에서 돈이 왔네. 와, 560원이나 벌었다. 와. 야, 이거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 자, 이제 제가 사는 저희 집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초라하죠? 아유,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상점에서 침대도 사야겠어요. 어? 침대 엄청 좋은 거 있네. 이거 사야겠다. 침대를 사서. 자, 이 정도만 사도록 할게요. 꽃도 넣고. 자, TV 좀 한번 볼까요? TV 채널이 없네. 자, 괜찮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한번 좀 자볼까? 앙. 오늘 너무 힘들었어. 피자 가게에서 보라를 만나고 보라랑 같이 일하면서 재밌긴 했지만 오늘 너무 피곤한 하루였다고. 아이고, 잘 잤다. 아, 잘 잤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잠도 잤으니까 오늘 보라네 집에 놀러 가볼까요?
여기가 보라네 집인가봐요 여러분들. 미니 보라라고 써있네요. 자 그럼 미니 보라씨한테 한번 놀러가볼까? 아아아 보라야 보라야. 누구세요? 보라야 나 여맨이야. 아우 이렇게 일찍 새벽부터 웬일이야. 니네 집이 궁금해 또 놀러왔어. 아 비켜 비켜 비켜. 아야 아씨. 아, 너 뭐야? 내 침대에 왜 누워가 누워있어? 니네 집 편지는 비켜. 니네 집 침대는 너무 편해. 비켜 비켜 비켜. 아, 이렇게 밟아버리다니. 내일 또 아침이 되면 우린 피자 가게 출근하겠지? 아 생각하기도 싫다. 하지만 정말 피자를 굽는 건 재미있어. 맞아 돈도 벌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커플은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